부정문을 배울 시간입니다. 자, 부정문을 만든다. 자, 우리가 매 시간 배울 때마다 우리가 영어에서 힌트를 살짝 얻어오는 거 아시죠? 자, 부정문 만들면 영어에서는 뭘 붙이느냐? not을 붙입니다. 그 not을 대신하는, not의 역할을 하는 것이 독일어에서는 뭐냐? 그 단어를 배우는 게 이 부정문 만들기의 핵심이에요. 아주 간단한 거죠. 자, 한번 보세요. 나는 행복해라고 말해보죠. 뭐 긍정문이 있어야 부정문으로 바꾸는 거니까 긍정문 먼저 한번 보는 겁니다. I am happy. 아, 영어로 먼저 간단하게 워밍업을 해봤어요. 이 자리에 뭘 붙이면 부정문이 됩니까? 자, 이게 우리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근데 독일어로 한번 가볼게요. Ich bin glücklich. 이렇게 합니다. 나는 Ich bin. 지난 시간에 배웠죠. Ich bin이라고요? 나는 자 행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단어 나왔어요. 자, 그런데 뭔지 몰라도 이 사이에다가 부정을 만드는 뭔가를 넣어야 돼요. 영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not이라고 하고요. 독일어에서는 nicht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nicht를 붙이면 부정문이 된다. 자, 그런데 그 단어가 not을 대신하는 게 nicht인 건 알았어.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것의 위치입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동사의 바로 뒤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이 문장을 100번 입으로 연습하고 나면 생각할 필요도 없는 그런 너무 쉬운 내용입니다. 자, 보시죠. 자, 니히트란 녀석은 기본적으로 부사입니다. 부사. 부사란 뭐냐면요. 동사를 꾸며주는 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사는 필연적으로 보통 어디 나와요? 동사의 바로 뒤에 나오게 돼 있어요. 영어나 독일어나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죠. 나는 뭐뭐이다, 이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 부사 세트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죠. 자, 부사는 동사의 뒤에 있어야 돼. 왜? 부사는 동사를 꾸며야 되니까. 그러면 뭐가 도대체 부사인데? 아, 그 뭐가 부사냐면 동사를 꾸미는 걸 부사라고 해. 계속 이제 어떤 순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동사 부사 한 세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